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정말일까요? 여러분, 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요? 내 삶도 정말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이 진짜 다 구원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약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안타까운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토록 성도들에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의지력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믿는 거죠. 네?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근데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의지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어요. 그 어떻게 도대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의지력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오거나 또는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전에는 넘어지던 문제 앞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무너졌던 죄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또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뭐 얼마든지 그렇게 그때 당시의 어려움을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당시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설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한계고 모든 것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13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와 또 회개의 역사와 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에 도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길이라도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저는 준비 안 된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직하고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동행의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목회를 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 제가 답답해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지 못하면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훈련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모든 게 뒤죽박죽인 것 같고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그때는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런 DTS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떤 책을 읽는지 거기서는 어떤 강의를 듣는지 거기서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는지 그렇게 귀동냥을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서 훈련 받으라 하시니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읽어야 될 책과 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제 목회 현장은 여기가 DTS 훈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가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제자 훈련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가 되었고 그리고 동행 일기 훈련이 된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믿고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점점 열린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 보시면 여러분이 어느덧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은혜와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그 이거를 본 이 남자가 굉장히 이게 이제 그날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걸 이제 문자로 보낸 겁니다. 여보, 내게 소중한 금이 세 개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금이 세 개 있는데 현금, 입금, 지금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도 좋지만 현금, 입금, 지금 뭐 이것도 좋다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웃기는 글을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읽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줄게 뭘 줄까? 그러면 뭐 소금을 달라는 사람 없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황금을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황금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라는 거죠. 왜? 지금이 없는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침에 제가 그 이런 걸 가지고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좋은 게요. 이 지금의 소중함이 젊을 때는 인식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게 참 제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저를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려고요.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쫓아내려고 저희의 뒷조사를 막 샅샅이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섬뜩한 이야기죠. 저를 쫓아내기 위하여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요, 뭐 글쎄 뭐 쫓겨날 정도로 뭐 캐낼 게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게 섬뜩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내려고 비리를 캐내는 사람도 무섭지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세월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세월이 반드시 저를 쫓아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은퇴하게 만드는 날. 그래서 세월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저를 쫓아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지금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이 아직은 제가 세월이 저를 쫓아내지 않은 상태잖아요. 사실 이번 여름에 엄청 무더웠는데요.
5주 동안 설교를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매일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심지어는 월요일 날에도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설교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막 근육통, 두통 이런 게 없으니까 컨디션이 좋으니까 월요일도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엄청 덥다가 교회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데 시원한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월이 반드시 저를 쫓아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쫓겨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건강하고 또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할 때 월요일에도 교회를 가고 화요일에도 교회를 가는 이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얼마나 피곤하세요. 수면이 부족하고 막 이제 리듬도 깨지고 몽롱하고 그게 참 피곤하실 텐데요.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젊을 때는 특세하면 피곤한 게 피곤하기만 했는데요. 저는 요즘요 이 피곤한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언제까지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계속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그 할 수 있는 기간이 글쎄 뭐 몇 년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머리는 아프고 어제도 막 굉장히 몸은 힘들었지만 이렇게 지금이 저에게 있다는 게 이 특세하는 내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2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건 뭐 그 1장에서 많이 우리가 보던 말씀 아닙니까? 토시 하나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적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저는 이 요나서 3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이 두 번째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사실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그는 바다에 던져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요나는 뭐 두 번째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요나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회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됐을까요? 그게 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째 뿐입니까? 들키지 않은 그리고 부끄러운 수많은 목사답지 않은 수많은 장로답지 않은 수많은 크리스찬답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빼앗겨도 조금 더 억울하지 않은 많은 흔적들을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십자가표 보혈 비누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매일 샤워해라. 매일 너희들이 그 샤워할 때 몸만 씻지 말고 항상 함께 하나님 제가 이 비누로 내 몸을 씻을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십자가표 보혈 비누로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표 보혈 비누는 주님 이름으로 행하는 회개 속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옷이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런 흙탕물이 내 몸에 많이 묻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옷을 벗어서 십자가 앞에 보혈빈으로 세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 두 번째가 1000번, 10000번, 100000번, 200000번, 300000번 이게 계속 되어 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눈물로 고백했던 게 요나서 2장 4절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때는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던 때예요. 그는 소망했을 뿐이에요. 다시 기회를 놓치면 이 소망이 더 커지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2장에서 요나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에게 그 다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십자가 지시던 그 주님의 현장,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막 나중에는 막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그렇게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런 짓을 한 게 베드로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면요 이제는 베드로는 끝장이에요.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끝장난 인생 베드로를 찾아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종교들은 그 종교가 발생한 곳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웁니다. 국교가 됩니다.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가 중심을 옮기기 시작하죠. 교황권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 서구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로 그 중심을 옮겨요.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찾아볼 수 없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려웠을 때, 힘들 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과 지금의 복음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진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하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곁에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게 결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에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영어로 이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radical change.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43절과 44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라는 것. 십자가는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셨던 그 길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이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 벌써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셨죠? 황수관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참 웃음을 많이 주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방송에서 우연히 그분의 추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집 그 담 옆에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대추나무도 있고. 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보니까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근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마침 옆을 지나가고 있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신부님, 제발 우리 아이 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때 신부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위험해. 내려와.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그런데 아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점점 올라가면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결국 신부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하는 거 있죠. 성호를 이렇게 긋고 그냥 갔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아이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왔어?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방금 신부님이 저에게 말했잖아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너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버릴 거야. 사실은 유머러스하게 이 십자가 성호를 긋고 갔는데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강력히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들이 믿는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권력을 쥐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리라고, 올라가려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왜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이 권력으로 올라가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불의하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권력을 쥐고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의 위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Upside down kingdom.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전도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지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순환주간에 그런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노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순환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천박하다.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죽지 않은 우리들에게 부활은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들에게 추상적이고 허상적이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환주간을 지나며 우리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늘 다니던 성전 미문 앞을 기도 시간에 다니다가 그들이 늘 보았던 앉은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생각하기 전에 그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였어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체험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